국내 출시 소식으로 큰 화제를 끌고 있는 정통 오프로더 차량이 출시에 앞서 사전 계약 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전 예약자는 우선적으로 본 계약을 진행해 빠른 출고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전 시장과 서비스 센터 오픈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또 해당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할 픽업 트럭과 전기 오프로더 모델까지 알려졌는데 과연 어떤 차들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석유화학회사 이네오스의 자동차 제조사 이네오스 오토모티브는 1세대 랜드로버 디펜더의 광팬인 제임스 레트클리프 회장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첫 번째 차량은 그의 팬심을 담아 바로 그 1세대 디펜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죠. 차량의 이름은 제임스 회장의 단골 술집에서 따왔으며 제작에는 BMW 벤츠의 스마트, 마그나슈 타이어, 도요타, 현대차 등의 기술과 생산력이 투입됐습니다. 쥐바겐 브론코 등과 닮은 각진 박스형 차체와 정통 오프로더 스타일로 남심을 열어 퉁쳤는데요. 지난 3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공개 국내 출시 계획을 알리며 큰 화제를 몰았죠. 이번엔 드디어 2차의 국내 공식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티저가 공개된 픽업트럭 버전 그레나디어 쿼터마스터와 순수 전기 4x4 모델의 2026년 출시 예정 소식까지 시선을 끄는데요. 특히 이 픽업트럭 버전은 빠른 시일 내 데뷔를 앞두고 있어 대중의 기대가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두 차량의 성패를 가를 이번 그레나디어,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845mm, 휠베이스 2922mm, 전폭 1930mm, 전고 2036mm의 중형급 SUV인데요. 모티브가 된 랜드로버 디펜더, 벤츠 G클래스, 포드 브론코 등 정통 오프로더 차량들과 흡사한 박스형 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개성 넘치는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량들과 함께 헬리콥터, 보트, 트럭, 유니모, 군용차, 트랙터 등의 다양한 탈 것에서도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먼저 위로 툭 튀어나온 후드부터가 아주 각진 맛이고 헤드램프에는 G클래스와 브론코 등과 비슷한 동그란 DRL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오프로드 차량의 특징인 서치라이트가 한 쌍 장착됐는데요. 헤드램프와 그릴은 검은 가니쉬로 연결됐으며 중앙 4줄의 크롬바와 내부 디테일이 엿보이죠. 하부 범퍼는 오프로드 차량답게 툭 튀어나와 울퉁불퉁한 모양새입니다. 하단 견인고리와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듬직하네요. 측면은 투박스 구조, 웨건 스타일의 차체가 돋보입니다. 지붕에는 루프렉과 함께 고정바가 부착됐고 사각 사이드 미러와 사각 창문, 일자 숄더라인 등이 참 정석적이네요. 유틸리티 벨트라 불리는 검은 선 형태의 도어 캐치가 적용됐으며 도어 하단의 디테일과 굵은 블랙 클래딩까지 스포티하죠. 휠은 검게 칠한 18인치의 스틸 알로이 휠이 장착되고 올터레인 타이어가 둘러집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후면은 전면부와 동일한 원형 테일램프 그래픽이 매력적인데요. 30대 70 비율로 특이하게 개방되는 뒷문에는 사다리와 스페어 타이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 수 있으며 역시 하단의 든든한 범퍼와 듀얼 머플러까지 믿음직하죠. 실내는 마치 비행기 내부 같은 매우 아날로그틱한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디스플레이에 때려박는 최신 트렌드를 적절히 뒤바꾼 도전적인 구성인데요. 12.3인치 터치스크린 혼자만이 21세기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장과 센터페시아에 수많은 버튼들이 기계적인 감성을 자극하죠. 중앙 하단엔 사륜구동 기어와 전자식 기어레버, 그리고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혼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조합에 머리가 띵하네요. 적당히 넉넉한 뒷자리와 2000L의 드넓은 적재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BMW의 3.0L 6기통 B07 디젤 엔진과 B08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며 궁합이 좋은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는데요. 가솔린은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내고 디젤은 최고 출력 249마력에 최대 토크 56.1kgm를 내죠. 국내에 먼저 도입되는 것은 5인승의 디젤 엔진 사양입니다. 또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3개의 로킹 디퍼렌셜, 솔리드빔 엑슬 등으로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됐네요. 최대 견인력은 5,500kg이며 다양한 옵션과 액세서리들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죠.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국내 사전 예약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수입원인 차보모터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는 순차적으로 본 계약을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트림과 색상 등 세부 옵션을 확정하고 추후 일정에 따라
출구가 이뤄질 예정이죠. 국내 출시일은 연말 정도로 예상되며 예약금은 총 500만 원이고 취소 시 전액 환불까지 가능하네요. 또 서울 성수동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8월 4일 공식 오픈 예정이기도 하죠. 국내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따르면 1억 원 안팎 정도가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시장 최초로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이 그레나디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대중의 기대 그대로 대박을 칠 수 있을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레나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